선거 관련의 김호윤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동데일리 소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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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재판이 이제 예. 예.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8월 31일 날 이제 그 선거 판결 마지막 판결 선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끝이거든요. 선거 소송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령 뭐 속칭 유령표 열표가 이제 더 많이 그 용지 투표용지 교부서보다 투표수가 열 장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사항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시연회하고 기자회견 때 이제 그 기자들한테 그 이런 대표 사항표에 이렇게 열표가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선거 1과장하고 뭐 2과장 그다음에 선거국장께서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이 127건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많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할 수 없고 선거 소송이 모두 끝나면 그때 이제 확인을 하면은 원인도 규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 완산구에 이제 열표 많이 나온 게 어떻게 된 건지 홈편지 응? 아니면 이제 진짜 열장이 더 나왔는지 한다고 했으니까 할것 같아요. 완산구에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이제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는 얘기 안 계획이 나왔고 없고요. 네, 완산구에서는 예. 근데 전라북도는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얘기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그쪽에서 대로 이제 검토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전주시 완산구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잘 아직도 잘 보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막 굉장히 관심사가 높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높았는데 뭐 이제 다른 그 선거 소송을 하면은 이제 밝혀질 걸로 알고 뭐 관심이 덜해졌었는데 이제 뭐 선거 소송을 해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의혹을 가지실 분들도 있고 의혹이 더 커진 부분도 있고 어떤 관심 없으신 분들이야 뭐 별로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의혹은 자꾸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완산구의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31일 며칠 남지 않았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검표를 이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홈페이지 아니면 그게 진짜로 10장이 더 많이 나왔는지 그 이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연락을 드린 거니까요. 혹시 그래서 그냥 뭐 이거를 그냥 뭐 아무 그냥 직원 안에서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뭐 우리 기자회견 중앙선관위에서도 기자회견 한 것은 그때 의혹이 컸기 때문에 어렵게 뭐참한거 아닙니까? 2020년 때도 올해도 그런 이제 선관위 의원들이 이제 입회하고 기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제 해명을 해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저희는 계획이 어쨌든 있으면 일단 계획은 없고요. 네네네 이제 그 중앙에서 네 어떤 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뭐 어떤 그예 지침이나 아마 뭐가 내려오면은 그거 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예예 그래 혹시라도 뭐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제가 미리 또좀 준비를 좀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선관위 홍보과 이성현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입니다. 예, 아,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나요? 예. 네. 이게
완산도 마찬가지. 완산에서도 개표를 잘 했는데, 네? 잘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또 열정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그, 뭐, 스케줄 잡은 거라든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그, 선거관리, 중앙,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예,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게 그냥, 예, 뭐야, 내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5월 28일 날 시연회하고 기자회견한 것도 여러 의혹 때문에 한 거거든요.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저희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자님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는. 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죠. 답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예, 알아보죠. 예, 그래, 이런.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책임자가 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전달을 해서,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이건 뭐, 저는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서 그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8월 31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네. 그래 정확하게 지금 여쭤보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뭐 안 졌는지 뭐 이런 뭐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서 저한테 알아보시고 좀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열정이 많으면 이게 당연히 뭐 다른 데야 뭐 할 것도 없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 그게 섞여 혼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직원들도 있었고 거기 뭐 선도 장관 장관이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죠 원인 규명을 안 했다고 해도 선관위원들이 아, 네. 아무튼 그런 기자님 말 네네네 네. 예, 확인해보고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예, 그렇게 예, 연락 주세요. 확인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공보과 이희영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는 이제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31일이면.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그 플랜을 아마 책임 있는 뭐 답변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요. 예. 당시에 어떤 취지로 거기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예예. 예. 일단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예예예예. 예, 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알아보고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